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명사의 성수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과 여성이 있다 자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어,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어, 모두 지금 배웠고요 이걸 다 정리해서 한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명사에는 또 신분명사가 그 안에 있죠. 이두 개의 차이 기억나시죠? 신분명사는 남성, 여성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명사는 남성, 여성 중에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동사에도 영향을 주고요. 형용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영향까지 다 배우는 것이 우리가 스페인어의 성수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명사 스스로가 변화한다. 자, 보세요. 자, 닌요, 닌요스, 닌냐 닌야스 이렇게 네 가지로 바뀌는 것이요. 그 명사 자체가 변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 무슨 말이냐 하면 명사의 성수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지금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복습하고 있잖아요. 명사의 성수 때문에 명사 자체가 여러 가지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사가 원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로 변화하죠. 그이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명사의 성수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인칭 단수 복수 2인칭 단수 복수 이렇게 바뀌죠 자세 번째는 뭐냐면요 형용사도 네 가지로 변화합니다 자 l i s t l s s t s t o s s t s t a listas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스가지를 네 어떻게 골랐습니까? 명사를 딱 보고 너는 단스트 복수니, 남이이니여이이니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게 되트 자 형용사의 변화는 형용사 때문이 아닙니다. 명사 때문에 이것을 골라 쓰게 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자 관사. 관사는 그러니까 정관사, 부정관사의 얘기죠. 우리가 방금 전 단원에서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자, 다시 하면요. 관사는요. 기본적으로 한정 형용사에 속하는 아이들이고요. 한정 형용사는 다시 말해서 형용사니까요. 자, 관사는 형용사다. 따라서 관사도 형용사처럼 명사에 따라 골라 쓴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음. 명사의 성수와 그 영향 이렇게 복습을 해 봤습니다. 자, 이 복습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요 소이 운 니뇨 리스 o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왜 이런 문장이 됐는지 이 중에 명사는 뭔지 볼까요? 명사는 니뇨입니다. 네 개의 신문 명사 중에 니뇨라는 걸 택했죠. 자, 여성이었다면 니냐고요. 복수였다면 니냐쓰였겠죠 하지만 어, 남성 단수였으니까 니뇨. 자, 이 자, 성수에 결정된 거 맞죠. 자, 두 번째를 보면 동사가 소이입니다. 소이. 이것도 여섯 개 중에서 골랐었다. 세 번째는 리스토, 형용사네개 어, 중에서 골랐었다. 마지막으로 관사 네개 중에서 골랐었다. 이렇게 해서요.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성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문장을 갖고 오긴 했지만 이 중에 적어도 두세 가지씩은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문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 가장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건 성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음, 성수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라고 했죠. 이 형용사는 항상 뭘 쫓아다니면서 명사를 따라다니면서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자기의 성수도 이렇게 변화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용사가 따라다니는 명사는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추적해 볼 거예요. 한번 보시죠.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을 때는요 자이 형용사가 따라다니는 졸병이죠. 따라다니는. 왕은 주어는 명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성수 일치 시키죠. 이게 지금 스페인어의 성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명사 여기 있고 형사 여기 따라 다니는 경우 어 보이 스마트 니뇨 리스토이렇게돼 있는 경우는 이 형용사는요 이 형용사는 이 명사를 따라다닙니다. 자 비록 왕은 여기 있으나 가까이 있는 대장을 따라다니. 자요 요거요 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형용사는 자기가 명사를 따라다니고 싶은데 가까이 있으면 그거 따라다니고요. 그렇지 않고 없으면 앞에 있는 주어라도 따라다니는 거지 뭐 그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형용사의 성수 생각할 때 어, 명사는 어디지? 아 가까이 아니면 멀리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